이산이라고 합니다. 작가 오상호라고 합니다. 네, 장성철 역할을 맡은 김희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국, 최지훈 역의 장혁진입니다. 지금 이제 더 비주얼을 담당하고. 맞습니다. 최지훈 역의 김희성입니다. 장혁진 역할을 맡은 신재하입니다. 저희 에피소드에 같이 참여해주신 우리 게스트 배우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재미지고 화끈한 드라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파이팅해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범택시2에서 김도기 기사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범택시로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두 번째 이야기로 운행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멋진 드라마를 다시 훌륭한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기쁩니다. 모범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무지개 운수라는 택시 회사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를 대행해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대 확실한 근거 없이 판단하면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참고 있으면 우린 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소장이야! 어? 지난주에도 같이 밥 먹고, 어? 사우나도 같이 가고, 어? 할 거 다 한 사람인데 나를 몰라! 직장인이야. 해고조심, 감봉조심. 여기서 제일 잘생긴 세스케를 찾아라. 제일 잘생긴 세스케를 잡아라. 잘생긴 세스케를 잡아라. 야. 애타게 찾아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 거고 더 재밌고 더 통쾌하고 더 스릴 있고 학작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무지개 우수의 심플레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찍고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택시! 모범택시! 화이팅! 모범택시! 화이팅! 모범택시! 화이팅! 기대해주세요. 재밌습니다. 모범택시! 화이팅! 시간 없어. 빨리 타. Friday.